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세요. 네, 박철성의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감기 네. 걸렸습니다. 아, 건강 잘 챙기셔야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자, 이 적자 부실 기업 국보는 결국 개미 무덤이 되는 건가요? 이 한국거래소가 옐로카드를 뽑았습니다. 아, 국보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최근 국보 주가가 2.5배 급등했습니다. 불과 6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바로 국보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대로 부실 그대로입니다. 이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됐죠. 더욱이 외국인은 이미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챙기기 끝물이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한 미확인 세력도 일부 차익 실현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챙긴 현금을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세력의 나머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주가가 와르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동 그래프에는 두 차례 기간에 걸쳐 미확인 세력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국보의 일별 주가인데요. 아, 거래량이 터지고 또 개인 창구를 통해서 주가가 견인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A와 B 세력으로 구분 짓는다면 A 세력은 12월 21일부터 1월 4일 국동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11,595원 부근. A 세력이 손을 털면서 B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A와 B가 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력이 펼치는 작전의 패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력 간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A 세력이 매도 물량을 던진 1월 7일부터 1월 31일 그 사이에 발생됐는데요. 이때 평균 매도 가격은 12,975원. 이들은 큰 수익을 챙기진 못했습니다. 바통을 받은 비세력의 본격 매수, 2월 11일, 2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폭등도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평균 매수 가격은 21,098원 부근입니다. 이때 점상한가와 불기둥이 터졌죠. 이를 보고 개미 투자자들이 가세했습니다. 개미들의 추격 매수도 이때 집중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장중 전고점이었던 3만 150원 기준으로 해서 약 43%의 수익을 그 당시 기록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세력이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정확한 말씀인데요. 이 바로 외국인이죠. 주가가 날개를 펴는 동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집은 12월 7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발생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근 세력의 국보 세력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 외국인은 이 기간 23,147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 11,850원. 외국인은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31일 사이 11,654주를 사들였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 13,048원. 외국인이 앞서 매수한 물량과 합친 평균 매수 가격은 12,282원입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죠. 2월 1일부터 2월 11일 11,016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의 평균 매도 가격은 13,568원. 외국인이 그리고 다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반짝 매수였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 1,683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 매수 가격은 13,482원. 이어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58,704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기간 평균 매도 가격은 18,881원. 엄청 큰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분석됩니다. 개인 창구를 통한 미확인 세력의 매도세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들은 지난 15일 보유 물량 일부를 현금화했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23,776원 부근이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은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문제는 주가 견인을 주도했던 B 세력이 수익 실현에 들어갈 때죠. 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다면 주가는 순간적으로 폭락한다고 전문가들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보를 공격보다 방어적 관점으로 대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군대 국보의 최대 주주가 흥화해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운사인데요.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이 흥화해운이 계열사 국보를 매각합니다.
국보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인 흥화해운이 JS2호 사모펀드 외 1인과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금액 149억 9,400만 원. 따지면 주당 35,2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갭이 벌어지죠. 또 공시를 발표했던 11일 종가 17,850원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임시주총에서는 변경되는 최대주주 측의 인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보는 정관을 변경합니다. 국보는 액면 분할에 따른 유통 주식수 확대도 꾀하죠. 우선 국보의 발행 예정 주식수를 기존 500만 주에서 2억 주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한 주를 500원, 즉 1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도 병행합니다. 앞으로 국보의 유통 주식수는 기존 168만 2,304주에서 1,682만 주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보는 주식과 사채 발행 한도를 또 대폭 늘리는데요. 신주 발행 주식 총수의 범위를 50%에서 400%로 변경합니다. 또 전환사채 CB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의 발행 한도를 100억 원에서 무려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시가 하락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을 최저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또 새롭게 추가합니다. 시쳇말로 돈 찍어내기 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보는 JS2호 사모펀드 또 다나스 1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사채 발행도 합니다. JS2호 사모펀드와 뉴크라운 투자조합이 각각 100억 원, 50원 규모로 CB와 BW 인수자로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자칫 국보가 빚잔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청사진이 꼬일 경우인데요.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 영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꼬집었습니다.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국보는 지난 2016년 2억 원 흑자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매해마다 20억 원에서 4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매출 규모 역시 2015년 900억 원대에서 작년에는 715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국보의 최대 주주 흥화해운이 지금 눈길을 끄는 이유인데요. 이 흥화해운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흥화해운이 구조조정만으로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흥화해운은 지난해 매출액 7,538억 원, 영업 손실 366억 원이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528억 원. 흥화해운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누적 에비타. 이 에비타는 상각을 하기 전 영업이익인데요. 에비타는 마이너스 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됐다는 얘기입니다. 흥화해운은 영업활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 흥화해운 주가는 액면가 500원. 그런데 지금 그 아래입니다. 300원대 동전주로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로 바로 이런 흥화해운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흥화해운의 연봉 그래프인데요. 저 왼쪽 상단에 높은 위치에서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 취재진은요, 국보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가 폭등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공시한 사항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상승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늘어나는 그 주가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했죠? 생방송이니까 애교를 좀 봐주시죠. 자, 두 번째 질문 던졌죠?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인데 국보 측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칼 질문 들어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비정상적으로 나오면은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조회 공시를 요청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시한 사항이 그럴 만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조회 공시 같은 걸 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 공시 올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총 250억이 유입이 되는데, 네. 저희 시가총액이 원래 이제 주식 오르기 전에 주식 주가가 이 정도 오르기 전에 원래 한 일주일 정도 전만 봐도 아마 200억 230억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250억이 네, 단숨에 자동범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네, 지금 정도의 지금이 한 450억 정도 될걸요? 아마 425억이요. 네, 그 정도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 이상할 무시는 아니지 않나.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과연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던졌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과연 국보의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실 가는 게 아니겠는데 뭐 예, 다른 뭐 주주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뭐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저희 주주명부를 보시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 주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주주가 이제 소액 주주가 99.86%를 차지하거든요. 주주수에서. 네. 네. 그리고 주식수는 72.95%를 차지하고, 개인만. 네. 네. 그리고 최대주주, 그러니까 제 최대주가 21.05%라, 08%구나. 이 정도를 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흥화해운이 가진 지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개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 어떤 분야건 가장 힘든 것은 나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영향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죠. 이번 주 나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성 국장님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